격렬한 몸짓으로 나를 깨우며 상대를 제압한다. 강렬한 파열음에서 느끼는 짜릿한 희열과 쾌감. 박진감 넘치는 실내 스포츠, 스쿼시의 매력에 빠져보자. 스쿼시는 단식 경기와 복식 경기로 구분되며 대부분 경기는 단식 경기로 진행됩니다. 사면벽으로 둘러싸인 큰 상사 같은 코트에서 천장을 제외한 벽과 바닥 우면을 이용해 경기를 하게 되는데 체력과 두뇌, 기술, 전략과 순간 판단으로 승부가 결정지어집니다. 특히 기본적인 스텝과 스윙만 익혀도 골을 받아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경기는 5세트 3선승제, 9점 또는 15점 경기로 진행됩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이 스쿼시를 위한 전용 코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코트가요,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예. 그런데 점점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 벽이 위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건 코트의 규격 때문에 그런데요. 네. 뒷벽이 앞벽보다 굉장히 많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지금 이 코트 같은 경우에는 중계방송을 위한 전용 코트여서 이 사이드 월라인과 프론트 월라인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벽의 끝부분을 사이드 월라인과 프론트 월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드 월라인과 프론트 월라인을 넘어가게 되면은 아웃이라고. 아웃! 예. 실점하는 거네요? 실점 또는 네. 서비스권을 상대방한테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해야 됩니다. 경기장의 길이는 9.75m이며 단식 코트 기준으로 뒷벽의 높이가 2.13m지만 앞벽으로 갈수록 코트의 높이는 점점 높아져 앞벽의 높이가 4.57m 혹은 6.4m입니다. 노란색, 빨간색. 예. 예쁘고 있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이 노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서비스를 시행할 때 서비스 라인과 저 프론트 온라인 사이에 앞벽을 먼저 맞추어서 그 공이 상대방 코트에 들어갔었을 때만 서비스가 인정이 되고요. 아래쪽은 틴이라고 해서 이 아랫부분에 맞게 되면은 다운이라고 해서 아웃과 같은 실점 또는 서비스권을 뺏기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서비스 된 볼은 반드시 앞벽을 맞고 쇼트 라인을 넘겨야 하고 쇼트 라인과 하프 코트 라인이 만나는 지점을 키 지역이라 하는데 공격과 수비에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입니다. 그 과정의 규칙이 조금 있는데 가장 그 선결절된 규칙은 뭐냐면은 앞벽에 맞아야 된다는 거. 내가 친 공이 반드시 앞벽에 맞되 저 맨 마지막 틴과 프론트 볼 사이에 어느 부분이든 앞벽에 맞아야지만 랠리가 인정이 되고요. 두 선수가 교대로 앞벽에 친 공을 받아내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벽에 맞던 뒷벽에 맞던 그 공이 앞벽에 다시 맞게 되면 인정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인정이 안 되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벽에 맞았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앞벽에 맞았어요. 네. 그러면은 인정은 되겠지만 그렇게 치기가 힘들 겁니다. 서비스 다음부터는 어느 벽을 몇 번 이용해도 상관없지만 리턴된 볼은 반드시 앞벽에 맞아야 하고 만일 마운드가 두 번 되기 전에 리시버가 볼을 앞벽에 맞추지 못하거나 앞벽에 맞기 전에 바닥에 먼저 맞는 경우 또는 규정 라인을 벗어나는 경우도 실점하게 됩니다. 스쿼시에만 있는 독특한 규칙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렛과 스트로크이라고 네. 스쿼시 경기에만 있는 독특한 규칙이 있는데요. 렛은 무효 처리되는 경우고요. 예를 들면은 정전이 된다든지 공이 터진다든지 뭐 이런 아주 우연한 사고나 우연한 일들 때문에 랠리가 중단됐었을 때는 렛이 허용이 되고요. 스트로크이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의 고의적인 반칙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플레이를 지속하지 않아도 득점이 인정되는 스트로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니 실내 경기다 보니까 정전이 일어날 수 있고 근데 네. 재밌는 게요 그 조그만 공이 터지나요? 예, 아주 강하게 선수들은 치기 때문에 네. 예, 터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스쿼시 경기는 매우 격렬하기 때문에 안전한 랠리를 위해 상대에게 위협이 되거나 어쩔 수 없이 방해를 하게 된 경우에는 렛이 선언되며 랠리는 다시 진행됩니다.
또 상대의 공격적인 랠리를 고의성 있게 방해한 경우 스트로크가 선언되며 서비스권이나 점수를 실점하게 됩니다. 복장은 움직임이 자유로운 활동적인 복장으로 티셔츠의 경우 앞트임으로 된 반팔 셔츠와 반바지는 신축성과 흡수력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화는 움직임이 편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켓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본인이 컨트롤이 용이한 라켓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립의 두께라든지 뭐 그런 것들 따라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법입니다. 지금 현재 110g 정도의 라켓까지 출시가 되어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110g 정도에서 한 150g 정도의 라켓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켓이 가벼울수록 라켓 헤드 컨트롤이 용이하기 때문에 컨트롤 쪽에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고요. 라켓 무게가 조금 무거워질수록 파워 쪽에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본인이 컨트롤 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파워 쪽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라켓을 선택하시면 되시겠습니다.